궁금한 건 모처럼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리지널 팬더를 계승하고 있는 아메리칸 빈티지 2 시리즈는 음악사를 뒤흔든 전설적인 디자인을 정확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시대적 고증에 맞는 바디와 넥, 하드웨어, 프리미엄 피니쉬, 그리고 꼼꼼하게 설계된 픽업까지 모든 부분에 장인정신과 팬더만의 독보적인 톤의 정수를 담아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텔레캐스터 모델 중 가장 유니크한 모델로 평가받는 두 대의 텔레캐스터 모델을 한 자리에서 네.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어우, 가볍습니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1977 텔레캐스터 커스텀,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1975 텔레캐스터 디럭스 모델입니다. 네, 일단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개인이 네. 좀 낮추면 될 것 같네요. 가볼게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되게 까칠한 남자한테 잘생긴 어떤 그런 지금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오, 좀 좋네요. 저는 이거 지금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 표현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섹시하다. 기타가 섹시합니다. 좋습니다. 그 제가 정확합니다. 뭐 아까 뭐 까칠하네요 이랬잖아요. 뭐 잘생겼는데 까칠하다고. 그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섹시한 것 같습니다. 그 이 기타를 치면서 느끼는 게 진짜 그 왜 락커 중에서도 그런 락커들 있잖아요. 막 뭐 머리 기르고 막 그 옛날 그런 느낌보다는 요즘 막 젊은 친구들 키도 크고 날씬한데 뭐 가죽 바지 입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검정색 그 찢어진 그 블랙 진에다가 그냥 검정색 스니커즈 그 컨버스 하나 딱 하나 신고
위에 그냥 검정 여기도 그냥 검정색 쪽 반팔 티에 몸도 살짝 말랐는데 너무 마르지 않아요. 근데 약간 살짝 잔 근육이 있으면서 디테일하다. 예. 네. 근데 그 무심하게 그러니까 퉁 맸어요. 퉁 맸는데 너무 내려 매지도 않았고 너무 올려 매지도 않았고 적당한 게 딱 매가지고 무대에서 막 그 화려한 기타 솔로를 막 연주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무심하게 빵빵빵 내려꽂는 뭔가 그런 아티스트가 떠오르는 기타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아티스트가 써도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실제로 제가 이 친구를 디럭스 텔레캐스터 디럭스 모델을 2000년대 중반 저는 멕시코 모델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USA 모델이 없었어요. 이 오리지널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70년대 텔레캐스터 디럭스가 USA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이 중간에 제가 이제 멕시코 모델을 썼었는데 그때의 기억도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 텔레의 DNA가 남아있다. 왜냐하면 리어 픽업 자체가 텔레의 성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진짜 변종은 변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엘더바디 글로스 폴리오레탄 피니쉬, 3개의 볼트로 바디와 결합된 메이플렉, 퓨어 빈티지 6세드 스트링스로 바디 하드테일 브릿지, 뷸렛 스타일 트러스로드, 2볼륨 2톤 3의 픽업 셀렉터가 공통 사양이고요. 75년 텔레캐스터 디럭스 같은 경우는 70년대 스타일 라지 헤드, 그리고 어센틱 큐니페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픽업셋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77년 텔레캐스터 커스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텔레캐스터 그죠, 헤드를 가지고 있고요. 어센틱 큐니페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픽업과 퓨어 빈티지 77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는 제가 아는 친구 같은 동시대에 밴드를 했던 친구 중에 오리지널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오 그래요? 그 사운드를 오리지널이라고 해봤자 70년대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근데 요즘은 다르죠. 사실 우리 때는 70년대는 그냥 빈티지란 말도 안 쓰고 그냥 올드 기타라고 썼었는데 계산해 보면 50년이 지났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는 그 해외 포럼에서도 그렇고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제 빈티지로 보는 이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70년대에 처음 출시가 됐던 모델이기 때문에 빈티지로 보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오리지널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걸 사운드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고 이 친구는 제가 멕시코 모델로 다뤄본 적이 있었었는데 저는 순전히 디자인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 윌로스 기타 이전에 윌로스 이전에 스카이 기타였거든요. 스카이 기타에서 기타를 주문하기 위해서 텔레캐스터인데 라지 헤드를 달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이 기타를 처음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험버커에다가 라지 헤드를 달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팬더의 70년대 스타토캐스터는 약간 좀 이제 이단이다 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뷸렛 스타일의 이 트러스로드랑 뒤에 보면은 이렇게 볼트온이 세 개만 딱 돼 있어요. 저는 이 디자인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갖춘 텔레캐스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수소문하다가 버즈비가 아닌 프리버드에서 멕시코 텔레캐스터 디럭스를 할부로 12개월 할부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기타. 네. 네. 이 기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뷸렛의 보컬이자 기타 이제 뭐 보컬 겸 기타 이제 문혜원님 맞으시죠? 성함이 맞아요. 지금. 저 저랑 이제 동시대 때 활동했던 이제 밴드였는데 그 분이 이제 아마 오리지널이었을 거예요. 오리지널이었을 거예요. 그걸로 이미 사운드를 많이 들었었고 그렇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자라왔을 때는 70년대는 뭔가 팬더의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 약간 그 인정받지 못하는 어떠한 그 시대 쪽으로 변종만 튀어나왔다 아니면 혹은 너무 팬더가 많은 시도를 해서 60년대 시리즈나 50년대 시리즈만 사랑을 받고 외면당했던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70년대 사운드가 있다 라고 하면서 70년대 기타를 좋아하시고 썼던 사람들도 종종 있었고 뭐 요즘도 있겠죠. 근데, 근데 요즘이라는 말을 잠깐 접어두고 이 현재는 이제는 70년대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시대의 유산입니다. 맞아요. 유물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그때 당시 때 이 기타가 나왔었고 그 사운드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추억하고 그리고 원하는 또 그런 연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1990년도 때 62년도 빈티지 스트라토캐스터로 하기에도 뭐 3, 막 30년 3, 뭐 많이 쳐줘도 30년 후반대였어요. 그쵸? 그때 60년도 빈티지 스트라토캐스터가 뭐 대단히 비쌌겠습니까? 뭐 지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쯤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6위 스트라토캐스터가 이제 1,000만 원 좀 가까이 갔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어떻죠? MBS가 1,000만 원대입니다. 요즘 62년도 빈티지 구입하려면 얼마입니까? 그쵸? 뭐다 에스크예요, 에스크. 물어봐라. 문의해 나오. 그리고 부품이 막 교체되어 있는 것도 맞죠. 막 3, 4천만 원씩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때 유산들을 즐기는 것들 되게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워낙 좋아했어서 뭐이 디럭스 모델. 예 투언버커드 라지헤드, 저는 이거 이제 변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눈에 맞습니다. 많이 익어서. 더 희한한 텔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하여튼 여러분들 예전에 그 기억들을 이제 추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모델들 아주 좋은 모델을 보고 직접 오셔서 한번 또 쳐보시면 또 이렇게 또 뽐뿌가 와서 맞습니다. 카드로 긁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기타들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가장 스타일리시한 기타로 꼽히는 멋진 텔레캐스터 멋있어요, 두 진짜. 대의 모델을 오늘 한 번에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에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습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